안녕하세요. 5분 한옥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쪽에 있는 계단과 이쪽에 있는 반침 공간을 구성할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침을 구성하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구성 요소인 도리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 기둥과 반침 기둥은 밑면이 항상 150 곱하기 150으로 같습니다. 먼저 즉 정사각형 150 곱하기 150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높이 2370만큼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윗면을 편집을 해야겠죠? 윗면은 간단하니까 그리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곱하기 30, 즉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나머지 4 꼭지점에다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쪽에 이 모서리 4개의 면은 또 이제 75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재질을 베니어판 02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구성 요소 반침 기둥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이제 이네 곳에 그리드를 맞춰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그리드가 없죠? 그러니까 가이드란 레이어로 가서 이쪽에 해당하는 그리드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가 생성이 됐죠? 이제 이쪽에도 기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네 곳에 그리고 여기 두 곳에 모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총 6곳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반침 기둥끼리 들만 그룹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기둥도 한번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계단 기둥이 지금 간격이 좀 이상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교재에서 계획한 간격은 1500이 간격만큼 이 가이드라인에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석의 위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0만큼 입력하신 다음에 초석을 이제 이렇게 맞춰서 그 그룹 바깥에 대해서도 그 참조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옮겼다면 다시 그룹 편집을 마치고 이제 계단 기둥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계단 기둥의 밑면은 150 곱하기 150으로 동일합니다. 이걸 일단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쪽에 있는 거는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이 높이는 795 그리고 이 계단 기둥의 높이는 1875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계단 기둥을 모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둘다 그룹으로 지정한 다음에 위치에 알맞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단 기둥을 모두 그룹으로 지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기둥이 작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리 밑면부터 만들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크기는 90 곱하기 1230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주목장 결구를 만들 건데 주목장 결구는 어디서 따오냐면 여기 있는 이쪽 이 결구 보이시죠? 이 면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면반점 일단 해주시고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회전도 하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선은 없애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높이를 150만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5의 간격만큼 이격을 하고, 또 거기서 90만큼 또 가이드라인 또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이드라인 사이 직사각형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75만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도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도리는 기둥과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쪽은 반턱이라고 해서 다른 도리가 직각으로 만날 때그 위에 있는 어필장, 그리고 밑에 있는 받침장이 서로 만나서 기존 도리 높이만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생기더라도, 두 부재가 만나더라도 실제 그 부재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을 입히고 그룹으로 일단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부재를 만들면 나중에는 이제 이동 도구만 이용해서 그 부재의 길이를 알지 않더라도 한옥이 그 결구의 특성상 길이를 자기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성요소로 지정을 하는 것보단 잘 그룹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여러 군데에 이 부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요소를 최대한 쓰지 않고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옮겨서 위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보면 이제 결구가 생겼는데, 보시면 지금 기기동에는 아직 결구가 생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분해를 해줍니다. 이 기둥들도 여기 결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분해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자, 고체 도구를 키고 트리밍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고체로 입력을 하면 이걸 잠깐 숨기면 이렇게 결과가 생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이제 다른 곳에도 한번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먹장은 위쪽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일단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두 부재가 만나는 경우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되냐면, 보기에서 구성요소 편집, 모델이 나머지 숨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동일한 요소는 다 보이는데, 즉, 동일한 구성요소라면 다른 곳에도 구성요소가 보여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체 도구를 적용을 해서 요소 정보가 목기둥, 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차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 요소가 변형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밀기 끌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먹장이 위에서 아래로 결합이 될수 있겠죠? 이 기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참조선, 자기가 참조하고 싶은 그룹 외부의 참조선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보기에서 구성요소 편집,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돌이 이쪽 부분을 완성했고요. 이제 이쪽이 그 가장자리 쪽이 돌이도 만들어야겠죠? 이걸 이제 회전을 시킨 다음에 90만큼 회전을 하고, 자, 이 기준의 위치에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회전 이동 도구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도리는 또 변형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이쪽 길이 방향의 변형도 해야겠지만, 이쪽도 이제 도면 상에서 보면은 250, 225의 길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 길이를 여기에 맞춰서 바꿔야겠죠.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옮겨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80도 회전을 시키면, 자, 이렇게 기준이 225만큼 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개는 대칭이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결구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쪽이 반턱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건 반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이쪽 일단 결구를 지워주고요. 네, 결구가 다 지워졌다면 이렇게 옆면만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비율이 변형이 되겠죠. 하지만 비율이 변형되지 않도록 이 두 개의 옆면을 잡아주고 있는 이 두 개의 옆면도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 이동을 했더니 그대로 움직입니다. 네, 방향은 고정을 시켜주고요. 네, 그대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고정할 때 위 키는 Z축, 왼쪽 키는 Y축, 오른쪽 키는 X축, 그리고 밑 아래는 그 연장선상의 축이지만 지금 이 기능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해야 될 곳은 Y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키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쭉 연장을 해주세요. 자, 어디까지 연장하냐면 여기까지 연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보기, 구성요소 편집, 모델이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클릭을 합니다. 물론 고체 도구를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고체 도구를 사용하면 고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75만큼 반턱으로 만들어주시고, 자,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고 이제 해제를 하면, 자, 이렇게 반턱이 주먹장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반대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다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다시 반복하는 느낌으로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보기, 구성에서 편집, 해제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존의 왼쪽 키를, 왼쪽 방향 키를 누르시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자, 이걸 또 보기, 구성에서 편집,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길이를 모르는데 기존에 이 길이가 90인 걸 이용하면 여기 그냥 90을 그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반턱으로 75만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워주시고요. 자,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됐죠? 자, 이제 이 가운데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고체 도구를 이용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심이 맞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겠죠. 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원래 90이었으니까 45로 맞추시고,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60, 50이니까 그러면 양옆으로 20이 간격이 돼야겠죠. 20으로 한 다음에 이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만약 실수를 하셨더라도 금방 대처를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반대쪽도 네, 아니네요. 자, 다시. 자,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렇게 긋고 45만큼 그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을 누르고 자, 이렇게 중심축에 맞춰서 맞춰주면 중심이 맞습니다. 다시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중심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45로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옆면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축을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빠르고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 채우는 도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걸 그대로 일단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중심이 맞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트림 도구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에 꽉 맞는 부재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얘를 빼주고 이 부재에서 여기를 빼주고 또 여기서 얘를 빼주고 이 부재에서 여기를 빼주고 그러니까 총 4개의 부재가 이 부재가 겹치기 때문에 고체 도구를 4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두 번.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 도구를 사용한 것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금방금방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총네 번을 했더니 자, 이렇게 반턱도 만들어졌고 이제 주먹장을 받는 결구도 양옆에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리는 다 완성이 됐고요. 모든 도리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룹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1층 도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룹명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받침 기둥, 계단 기둥, 그리고 도리까지 만드는 것을 완성했습니다.